야, RPM 추천해놨던 거죠? 야, 유리한 스파츠요?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색상 액체에 대해서 항등식이야. 어떤 액체에 대해서도 항등식 성립한다 했으니까. 자, 좌변을 볼게요. 분모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인수분해 하세요. 자, 1대 2하면 0이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상수항만 맞추면 돼. 그래서 합자분식이죠. 네, x 마이너스 1제곱 x 더하기 가 인수분해 먼저 했어요. 자, 분모가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x 더하기 가 분자가 5 빼기 x제곱 이퀄. 자, 여기는 1 더하기 x분의 a. 자, 여기는 1 빼기 x분의 b 더하기 1 빼기 x제곱분의 c. 통분할게요. 그런 게 맞아요? 아니죠. 양변에 이거 곱하면 되죠. 양변에 이거를 곱해요. 통분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좌변이 뭐가 됩니까? 5 빼기 x 제곱 돼.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a 가로 x 빼기 1 제곱 돼. 자, 여기가 뭐가 됩니까? 1 빼기 x를 약분하면 1 빼기 x, 여기 약분되죠. 근데 부호가 반대야. 알겠죠? 부호 반대니까 자, 부호를 마이너스 5로 할게. 자, 그럼 식이 x 마이너스를 남고 그 다음에 x 플러스를 남네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하죠. 알죠? 같은 식이야 얘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곱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자, 얘를 뭘로 나눴어? 얘로 나눴어. 얘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 붙이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가 남단 말이야. 남고 x 마이너스를 한번 남고 x 플러스를 남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뭐 너희들 배웠던 수치 대입법으로 해도 되고 전개해도 되고. 수치 대입법 할래요? 1하고 마이너스 대입할 수 있죠? 예, 1하고 x면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다 없어지지. 그럼 여기가 2c가 되지. 자, 1 대입하면 4, c는 2.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아니면 전개해도 되고요. 자, x면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그럼 식이 여기가 4가 되나요? 아, 여기부터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가 0되고 여기가 0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4a.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a는 1.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b 어떻게 봐야죠? 2창 아, 지금 다 없어지는구나. 전개하자 그냥. 예. 구할 수가 하나로 구할 수가 없네. 자, 여기는 방식이 a 그 다음에 x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b. 자, 2차 먼저 붙고요. 1차 여기 마이너스 2에 남자. 자, 1차 없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1차 플러스 2 x 그 다음에 3선 여기 a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b가 생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죠.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면 된다, 그치? 자, 2차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자, 여기 자, 요번에 마이너스 2a 역시는 1차 여기 0이죠, 0.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하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5. 세 개 연립하면 돼, 그치? 자, 어떻게 할까? 2식하고 3식하고 연립할까? 자, 2식이니까 자, 2식에서 3식을 어떻게 하자? 빼자. 자, c를 없애서 a, b를 다시 연립하도록 하자. 자, 뺐더니 마이너스 3a 뺐더니 마이너스 b. 자, 뺐더니 이게 마이너스 5다, 그치? 얘랑 연립하면 되겠다. 자,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자, 생각보다 비쳤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4a 여기 뺐더니 마이너스 4, 근데 a는 1. 자, a가 1이면 자, b는 2. 네, b는 2.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죠? a자를 해비입하니까 네, c는 2 하면 되겠다, 그죠? 나머지 구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곱하면 4가 나온대요. 예. 자, 541번 들어. 541번 손 드세요. 541번. 자. 자, 분모에 인수분해 할까요?
이거 인정, 분자 인정이 안 되죠. 분자 인정이 안 되죠. 분모는 인정이 되죠. 그죠? 아, 분자식 계산할 때 차수가 좀 같으니까 한번 나눠보자. 자, 유리식 계산이 오히려 까다롭지, 그치? 괜히. 자,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을 차수가 같으니까 한번 나눠보라 그랬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2x.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가죠. 2x제곱 더하기 4x. 딱 떨어지네, 그치? 자, 내 몫이 2야. 그러니까 2가 되고 분모는 x제곱 더하기 2x분의 1나마.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얼마 들어가나? 1 들어가죠? 여기를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1 들어가죠? 얘는 안에 빼면 1인가요? 이렇게. 또 봐. 여기가 몫이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분의 1 들어간다. 그지? 플러스, 네, 플러스. 이렇게 묶었으니까 이렇게 돼야 맞죠. 그죠? 자, 그러고 봤더니, 아, 2하고 1은 정리가 되네. 그지? 상상이 딱 소거될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하네. 자, 얘가 2에서 1 뺐더니 1. 자, 여기 유리하다. 아, 저기. 인수분해가. 자,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인수분해 할게요.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그죠? 여기만 통분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식이 x 곱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 x 마이너스. 이게 최소 공개수네. 그죠?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x만 더 들어가면 된다. 그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1 더하기 자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자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이거 한번 올려야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1 있었어요? 마이너스 1 있었구나. 없어지는 거였네. 그지? 이거 없어지는 거였네. 그지? 요거네. 정렴되겠다. 맞아요? 마이너스 5 붙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자, 넘어가시고요. 544번. 얘들아, 미안한데, 쌤이 질문 딱 하면 빨리 손 들어줘야 되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다. 544번. 네. 자, 544번. 자, 보자. 정답 규칙이죠? 이항분리. 자, 7에서 5 빼면. 자, 2분의 1. 전분의 2분의 1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은 5분의 1 빼기 7분의 이항분리 되었다. 다시. 9에서 7 빼면 다시 2가 들어가면 2분의 1 묶였어. 그러니까 7분의 1, 자, 빼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써가는 거야. 그럼 제일 마지막이, 자, 같은 형태의 규칙성을 이루면서, 자, 23분의 1 빼기 25분의 1. 그죠? 다 만나서 수고돼. 그죠? 남는 게 처음과 끝인데 앞에 2분의 1이 들어가. 자, 5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25분의 얼마? 5에서 1 빼니까 4. 자, 그럼 25분의 2. 이렇게 풀면 되겠죠? 예. 자, 넘어가시고요. 545. 545. 545. 여기 자, fx. 자, 전부 다 규칙이죠. 뒤에서 앞에 빼면 전부 다 1나. 그치? 자, 이런 생각할게요. 그럼 식이 x분의 자, 빼기 x 플러스 1분의 자, 두 번째 다시 x 플러스 1분의 빼기 x 플러스 2분의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제일 마지막이 자, x 플러스 2019 분의 1 빼기 x 더하기 2020 분의 1 이항분리. 그럼 똑같아. 처음과 끝밖에 안 남죠. 그럼
물어봐요. 어, F2022니까, 어, 흥분하자. X 곱하기 X 플러스 2020. 그 다음,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면 2020. 그죠? 그럼 F202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얘가 2020 곱하기 4040 분의 2020. 이게 합분 돼요. 그죠? 그럼 4040 분의 1로. 네, 4040 분의 1. 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해됐어? 넘어가요. 546번. 예. 자, 546번. 자, 얘는, 분모들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하다 보면은, X자리, 분모자리 1 들어가나 봐, 지금 보니까. 자, 1배기. 분모도 지금 분자 붙어서, 왜 평행? 아이고, 복잡하다, 그지? 자, 이거 정리했더니 우변처럼 됐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분자. 얘가 분모인데, 분모를 최소공에서 한 방에 곱하기 힘들어. 그러면 일부분을 동그라미 쳐. 여기를 동그라미 치게 되면 저게 분자. 분모인데, 분모를 하나로 만들기 힘들어. 그럼 여기를 칠 거야, 얘는. 여기부터 정리할 거야. 아, 여기 이런 필요 없구나. 여기. 뒷부분을 네모칸 치면 되겠다, 그지? 여기부터 정리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뭐 곱해요? X 곱해요. 여기다 X 곱하란 말이야. 자, 그럼 식이, 여기만 정리할까요? 그럼 식이 뭐가 돼? X가 되고 여기는 X 빼기 1 돼. 여기를 정리한 게 얘야. 자, 1 빼기, 1 빼기, 1 빼기 얘야. 그럼 여기를 또 내놓죠. 자, 이제는 뭐 곱하면 돼요? 분모분자 x 마이너스 곱하면 돼. 그치?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보자. 자, 분자에 x 마이너스 들어가죠. 분모에, 자, x 마이너스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들어가. 그러면 xx 속어 되니까, 요게 남아. 그럼 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남아. 네모를 정리한 게 얘야. 자, 이렇게요. 이 네모를 정리한 게 뭐라고요? 얘라고요. 됐죠? 자, 여기를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빼기, 분자가 1이었고, 여기는, 1 없어지네요? 1을 당연히 없어지네. 그럼 여기 x밖에 안 남는데? 다 정리됐는데요? x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남네. 제가 비교하면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얘가 1이죠. 예. 그러니까 a도 1이고, b도 1이네. 알겠죠? a도 1이고, b도 1 나와요. 여기를 정리한 게 얘라고요. 여기를 정리한 게 얘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548번. 네. 자, 548번. 분자에 뭐가 있냐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8분의 1 나와. 자, 분모에 n 플러스 8분의 1 자, 빼기 n 플러스 16분의 1 나왔다. 됐죠? 이것이 자연수가 되는데 이것이 자연수가 나오는데 이때 정수 n의 값을 다 구해서 합해버려요. 네, 이런 이 말이에요. 이제 반모두식이니까 분모의 최소분배수를 곱해. 최소분배수는 n 곱하기 n 플러스 8 곱하기 n 플러스 16이야. 알겠죠? 자, 이 값을 각각 분모 분자에다 곱해.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쓸게요. 얘는 약분되고요. n 더하기 8 곱하기 n 더하기 16 나와. 자, 마이너스. 여기다 곱할게요. 얘는 n 곱하기 n 더하기 16 나와. 그죠? 자, 여기다 곱할게요.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6 나와. 자, 이거 여기다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8 나와. 자, 2차만 다 없어진다. 자, n제곱 없어지죠? 16n에서 8n 빼면 8n이야. 자, n제곱 없어지죠? 자, 여기는 24n이야. 24n에서 16n 빼면 8n이야.
상수항이 얼마냐? 86에 48에 8이니까 128. 됐죠? 네. 8로 아프면 되나? 8로 안 되죠? 아, 되는구나. 8로 아프면 되는구나. 자, M. 여기는 M. 여기는 8을 128에 86에 48. 오케이. 차트가 같죠? 몫을 구해. 몫이 얼마야? 1이야, 1. 몫이 1이고 M분의 16 나와. 그럼 이게 나눠 떨어져야 돼. 근데 N이 방금 정수라고 했어. 그럼 N은 나 약수인데 16의 약수야. 1, 2, 4, 8, 16. 그죠? 쌤. 예. 0은 안 돼. 예? 0, 0은 안 돼요, N이. 16의 약수여야 되죠. N이 0 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야, 그치? 근데 대신에 꼴마가 다 들어가야 돼. 정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자연수야. 결과가 자연수로 나와야 돼. 그러면은, N의 자리에 음수 들어가면 되냐,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N의 자리에 음수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1, 2, 4, 8, 16 밖에 안 돼. 알겠죠? 그래서 N의 자리에 1 넣으면 17. N의 자리에 2 넣으면 8 더하니까 9. 이런 식으로 잘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죠? 다 더하면, 이거 얼마니? 30. 30. 네. 31이야? 31이야? 아, 31이야? 오케이. 예. 네. 네. 자, 550. 아, 549. 얘들아, 549번을 풀 줄 알면 550번 풀 수 있지. 그럼 550번 풀자. 설명 들으면 별 문제 아니에요. 자, 550번 이어졌을까요? 자, 16분의 57이야. 그랬더니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A가 나와.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야. 나머지가 이런 형태로 되어있어. 나머지가 다시 이런 형태로 되어있어. 자, 여기가 몫이고 뒷부분이 나머지야. 알겠니? 자, 57 안에 16이 몇 번 들어가니? 3번. 3 더하기 몇이야? 16분에 48을 빼면 9. 그럼 여기가 16분에 9야. 근데 분자가 역수되어 있어. 1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를 역수취해. 그럼 어렵지 않죠? 3 더하기. 자, 분자를 1로 만들었어. 여기 뭐가 와야 되니? 그렇지, 그 말이야.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럼 9분의 16을 또 못 봐? 나머지를 또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됐죠? 자, 3 더하기. 자, 16 안에 9가 몇 번 들어가? 한 번 들어가. 나머지 몇이야? 7. 그러면은 여기 B가 몇이야? 그래. 3하고 1. 여기가 3. 여기가 1. 다 나왔네. 그럼 여기를 다시 역수취한단 말이야. 알겠지? 3 더하기, 자, 1 더하기 다시 역수취해. 이게 뭐의 역수야? 7분의 9의 역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또 못 구해, 나머지를 또 구해. 자, 위로 올라간다. 자, 3 더하기,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7분의 9 안에 몫이 얼마? 1. 그 다음에 7분의 몇? 2. 봐봐. 위에서부터 1이 몇 번 나오니? 네 번 나오죠? 네 번 나올 때 빼면 되죠? 그럼 다시 여기 역수취해. 자, 얘는 뭐의 역수? 2분의 7의 역수. 그럼 다 끝난 거야, 이제. 7 안에 2가 몇 번 들어가? 세 번. 자, 분자부터 써, 분자부터. 그러면 세 번이면 3 더하기 몇? 2분의 1. 됐죠? 1이 몇 번 나왔니? 네 번. 그러면 A, B, C, D, E가 나오죠. 알겠죠? 다곱한 몇? 18.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찍으세요. 찍을 수도 있으니까 찍어요. 자, 553번. 553번.
553번. 자, a 더하기 a 분의 1이 얼마냐? 2 루트. 이건 수학사 문제네, 수학사 문제. 자, 8루트. 자, 뭐를 구해라? 얘를 구해라. 자,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분의 1을 구해라. 자, 식별형, 오랜만에 해보자. 얼마야, 식별형? a 빼기 a 분의 1 전체 몇 수요? 3수.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a 빼기. 그렇지. 기억나시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값이 a 더하기 a 분의 1인데 a가 양이다, 음이다 이런 말은 없죠? 어, 그럼 여기를 인트해야겠네. 자, 여기는 a 더하기 a 분의 1, 그 다음 a 빼기 a 분의 1. 합차공식이네, 그치? 어, 대입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a 빼기 a 분의 1은? 그렇죠. 8루트를 뭘로 나왔습니까? 얘로 나눴으니까 그게 2루트로 나눈 거야. 그렇죠. 우리 4 나왔으니까 4만 대입하면 되죠. 그죠? 76 나오겠다, 그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네. 자, 넘어갈게요. 자, 564번. 예, 564번.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죠? 인수분해 파트에 나왔잖아, 인수분해에서. 자, 볼게요. 자, xy가 모두 양수입니다. 자, x, 자, 제곱 빼기 3xy 더하기 2y 제곱이 0인데 조건에 보니까 x랑 y랑 다르대요, 같이. 자, 인수분해 했더니 자, x 빼기 2y. 자, x 빼기 y는 0인데 얘는 0이 안 돼요. 얘가 0이야. x가 2y야, 그러니까. 됐죠? 그럼 x를 2y 이렇게 뜨면 돼요. 아니면 x를 몇 개? 2k, y를 이렇게 비례함수 순위로 표현하지. k는 뭐가 아니다? 아, k는 뭐다? 양수다. 이렇게 순위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xy 빼기 2x 제곱 분의 x 제곱 빼기 xy 더하기 3y 제곱. 그죠? xy 곱하면 몇? k 제곱 묶을게요. 얘가 2 마이너스 4 4. 오케이. k 제곱 묶었더니 얘 4 마이너스 2 그럼 더하기 3 하면 되죠. 뭐 k 제곱 어차피 약분 되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자, 565번 별표 3개 이거 풀게요, 같이. 이거 정석 연습문제 있어요. 정석 연습문제 있는 거예요. 별표 3개. 자, 저것도 풀이 형식을 어느 정도 외우는 제도인데, 잘못 접근하면 어렵죠, 문제가. 자, 565번. 자, 별표 3개 친다 했어. 자, xyz는 0이 아니랍니다. 곱해도 0은 아닌 거죠, 그죠? 자, x 더하기, 자, z분의 1, equal 1. 3y분의 1 더하기 z는 1. 자, 문자가 몇 종류야, 총? 세 종류, 등식은? 두 개. 그럼 xyz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개수가 안 맞으니까 못 구해. 그럼 문자를 얘처럼 정리해. 그죠? 자, 근데 정리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자, 연결고리 4개 변수 찾아봐. 4개 변수가 뭐야? Z야. 그치? 이게 Z야. 똑같이 있는 문자가. 그러면 X를 Z에 관한 식으로 풀어. Y를 Z에 관한 식으로 풀어. 전부 다 Z 문자가 나오도록 풀어. 자, 그러면 식이 X는 얼마입니까? 1 빼기 Z분의 1이야. 자, 잘 들어. 그러면 X분의 1을 구할 거야. X분의 1은 여기 역수, 여기 역수 취하는 게 아니지. 역, 먼저 통분해놓고 역수 취해야 돼. 통분해놓고 역수 취하면 x분의 1은 얼마니까? z-1분의 z야.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할 거야. 자, 먼저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고요. 그죠? 자, 여기도 3y분의 1이 얼마니까? 1 빼기 z야. 그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자리 바꾸면 되지. 그럼 식이 3y는 얼마니까? 1 빼기 z분의 1이야. 자, y는 얼마니까? y는 3 곱하기 1 빼기 z분의 1이야. 자, y도 z 형태로 바꿔놨어. 자, 문제를 봤더니, 자, 여기 할게요.
자, 3x분의 1 더하기 자, y를 계산해 보래요. 보통 같이 나오기 또 다 해줘요. x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한 거야. 여기다 3분의 1을 한 거야. 그죠? 자, y자리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통분이 되죠? 3 가로 z-1분의 여기 z죠? 여기 부호 반대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약분 되겠죠? 3분의 1 바로 나와요. 예,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567번. 예. 자, 한번 지워볼게요. 자, y는, 자, 2x 빼기 1분의, 여기가 3x 빼기 1. 이 그래프는, 자, 누구를, 이 그래프를, 이거 너네 대답 잘했는데, 근데. 이 그래프를 평에 이동했어. 그러면 이걸 표준 바꾸자. 자, 얼마? 2x 마이너스 1분. 자, 혹시 얼마니? 2분의 3이죠. 자, 두 개 곱해봐. 그러면 식이 3x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3x 나왔죠? 그죠? 그럼 얘가 되게 하려면 얼마 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잘 봐. 자, 여기까지 표준형이죠? 그런데 얘랑 얘랑 평행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분자에 나왔던 기존의 t값이 몇이야? 여기를 그럼 1로 만들어야 돼. 얘를 1로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해해? 그럼 분모분에 몇 곱할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곱해 볼게요. 여기 몇? 마이너스 4x. 여기는 몇? 플러스 2. 여기는 드디어 1. 뒤에는 그냥 2분의 3인 거죠, 뭐.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이 그래프 잘 봐봐.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를? 그렇지. y는, 자, 마이너스 4x분의 1이었던 그래프를. 그죠? 자, 얘가 대결하고 싶어. 그러면은 묶어봐.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x 빼기 몇이야? 2분의 1인가요? 예, 네, 이렇게인가요? 좀 어렵게 나왔어요? 네, 됐죠? 이걸 변형한 게 얘죠. 마이너스 x 앞에 계속 묶어줘야죠. 그죠? 그럼 x 수로 몇 가면 한 거야? 이 k 값이 뭐야, 인가? 여기 주어진 이 k가 누구야, 인가? 마이너스 4야. 여기 마이너스 4야. 그죠? 그 그래프를 x 수로 몇 가면 한 거야? 그렇지. x 축으로 2분의 1 가면 한 거지. 그래야지 x대신에 x 빼기 2분의 1을 대입하지. 그 다음 뒤로, 저 y축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평이 들어간 거지. 알겠죠? 좀 어렵네요. 어렵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k가 나왔고, a가 어디야? 아, 여기가 a다. 그치? 여기 a고, 여기 b죠. 이렇게. 그래서 k하고, 누구를? a하고 b를 더해봐야겠다. 그치? 자,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1에다가 2분의 3을 더했어.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알죠? 산수 실수 안 했다면. 그죠? 자, 다 확인하세요. 어, 이게? 잘못 풀었는데, 쌤이? 잠깐만. 어디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얘가 2x 마이너스 1이고요. 몫이 2분의 3이죠. 두 개 곱하면은, 어이구. 3x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아, 플러스 2분의 1 들어가야 되구나. 그쵸? 아유. 아, 다시. 이거 아까 곱했던 몇이었어? 3x 빼기 2분의 3이죠. 여기다 얼마 더해야 돼? 아, 더하기 2분의 1이었구나. 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단순히 세수했네요. 자, 얘가 더하기면 4개, 4개지?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얼마 곱해요? 20 곱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는 자, 4x 빼기. 여기는 1 나왔고요. 여기 그대로 2분의 3. 자, 4로 묶어봤더니 여기는 x 빼기 2분의 1. 자, 더, 분의 1. 여기는 2분의 4.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y는 4분의 4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몇 칸? 2분의 1칸. y축으로 2분의 3칸. 그죠? 그 다음에 k는 4였죠. 4. 플러스 4가 맞죠. 이런 그래프죠. 자, 그래서 k 더하기 a 더하기 b. 이게 a이고 이게 b니까. 4에다가 2분의 1에다가 2분의 4. 오케이. 답이 6. 그죠? 이거 아까 기준을 틀려버렸네. 그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568. 568. 이거 어려운 경우인데 한 번 더 할까? 그래. 자, 568. 자, y는 x 더하기 a분의 자, 2x 더하기 b라는 그래프를 얘를 몇 쪽? x축 방향으로 1만큼.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식이 2와 1차였다. 그죠? 예.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 굳이 이거 문자 종류가 많죠? 여기를 가지고 평행 이동하지 마시고 거꾸로 가면 되잖아. 그치? 선생님은 보통 상수만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푼단 말이야. 그럼 x축을 몇 칸 가면 되냐? 거꾸로 x축을 몇 칸 가면 되고요? 다시요.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되네. 그럼 다시 오른쪽에 왼쪽 가면. 반대로 하면 되지, 왜? 그죠? y축 방향. 그래, 이렇게 하면 되죠. 얘를 가지고 변형하면 되지. 자, 그랬더니 이 식이 뭐라 갖다줘야 돼? 자, x대신에 뭐 대입했어? 뭐라? 요 그래프를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럼 x대신에 뭐 대입해요? 아, 걔 대답 잘하더니 왜 그래 갑자기? x대신에 뭐 대입해? 어라? 아니! 이걸 x축으로 마이너스 하나 가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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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자, 그래프 그린다. 자, y는 몫이 얼마니? 자, 2니까 얼마만 더 가면 돼? 그렇지. 자, 대칭점이 얼마? 마이너스 1, 2. 돌린 사람 빨리 갔다 와, 밖에. 대칭점 찍었고요. k까지 안 주니까? 좋아, 잘 들어. 아까 그랬더니 헷갈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대칭점 찍고, 점선 긋고, K가 양수. 뭐 그리면 돼. 그치? 자, Y좌표 이런 거 다니시자. 그래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Y좌표 찍어. X에다 0 넣어. U. 자, X좌표 찍어. Y가 0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0이어야 돼. 그럼 반응이 3이야. 그럼 그래프 다 그렸어, 그치? 자, 얘는 치역이 나와서, 치역. 치역이 0 이하야. y 값이 0이야. y 값이 0 이하. 0이야. 그죠? 또는 y 값이 4 이상이야. 4 이상이야. 4를 찍어. 그럼 요거 이상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럼 여기가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자, y가 뭐가 나왔어? 4 나왔어. y 값이 얘가 4 나왔어. 여기가 4 나온 거야. 4 대입해. y가 4일 때
자, x 더하기 1분의 4가 몇이니까? 2니까. 그럼 x 더하기 1이 얼마니까? 2니까. x는 1 나와. 여기가 1이야. 알겠죠? 자, 자 정의역을 잡아볼게요. 따라서 정의역은 x가 x가 얼마 이상이니? 마이너스 3 이상이야. 얼마 미만이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자, 또는 얼마 초과야? 마이너스 초과야. 얼마 이하야? 1 이하야. 이렇게 풀어주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약은 마이너스 3 있죠? 마이너스 2 있죠? 여기는 0 있죠? 1 있죠? 4개죠. 그죠? 뭐 다 합하면은 마이너스 4 나오겠죠.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죠? 자, 500. 자, 572번. 자, 이렇게 별표 3개 쳐요. 자, 572번 별표 3개 치세요. 팍! 이쪽 지웁니다. 자, 모든 상면을 다 지나도록. 모든 상면을, 모든 상면을 지나도록. 자, 나올 수 있는 A 값의 범위야. 별표 3개 치라고 했어. 자, 일단 함수 그래프가 일반형이니까, 자, x 더하기 2분의. 상상이 이거 풀었죠? 572번 풀었죠? 풀었어요? 풀었어요? 자, x, 여기는 4x. 자, 더하기 a 빼기 1. 그죠? 예, 뭐 표정 바꿀게요. 자, x 더하기 2분의 몫이 얼마 나오죠? 자, 충분하죠? 4x 나왔어. 4이 8이야. 8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8을 더 빼지. 그렇지. 그럼 a-2가 돼야 되지. 그래야지 충분해야지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대칭점이 얼마예요? 마 2, 4.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요 k값이 양이에요, 음이에요? 알 수? 없죠. 아직은 알 수 없죠. 모는 못 나와요. A는 그렇지. A 빼기 9는 모는 아니야. 0은 아니야. 일단 A는 9는 아니야. 근데 양인지 음인지 몰라. 그래프를 먼저 찍어보자. 대칭점 찍어 그래프를 확인해보자. 자, 마 2,4니까 이름도 높여요. 마 2,4. 자, 대칭점이야. 근데 우리는 가정을 할 수 있어. A 빼기 9가 양수라는 가정에서 한번 풀어보자. 자, 얘가 만약에 양수야. 모양이 이렇게 돼. 맞아, 틀려. 틀렸지. 몇 사람을 못 지났니? 4사람을 못 지났지. 그럼 얘 모순이지. 얘는 안 되는 거지. 그죠? 두 번째. A 빼기 9는 무슨 수야? 음수가 확실한 거야. 그치? 자, 음수야, 음수. 음수. 자, 모양이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일단은 몇 사람면 지났니? 2 사람면 지났어. 모든 사람면 거쳐야지. 정근선이지. 당연히 가까워지니까 만난단 말이야. 당연히 1 사람면은 지나. 당연히 가까워지지. 그럼 3 사람면 지나게 돼 있어. 알지? 여기가 문제야, 지금. 그럼 무슨 절차를 알아봐. Y절편 알아보면 돼. 자, 어디를 기점으로? 원점을 기점으로. 아니? 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거보다 조금 어때야 돼?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0일 때 Y절편 알아보면 돼. 알겠죠? 0일 때 Y절편. 그게 바로 F0의 값이야. 0 대입했더니 정리했더니 2분의 a 빼기 1인데 여기가 F0이니까 F0이 값이죠. 그게 무조건 무슨 수? 그렇지. 음수가 나와야 돼. 0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조건이 몇 개야? 하나? 둘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식, 여기가 2식이야. 이 조건에서 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A는 9보다 어떻고요? 작고요. 또 A는 뭐보다 작고요? 1보다 작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는 1보다 작다. 알겠죠? 이게 정답. 자, 정리해놓으세요. 문제 좋아요.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575번 문제로 볼까요? 575번. 너네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어. 저기 화내는 거 아니야.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는데 이거 안 풀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럴 수 있죠. 자, 575번. 자, y는 ax 빼기 2분의 1, 자, bx 더하기 c야. 자, 3,4를 지나간다. 지나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해?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무슨 작도를 할 수 있어?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뭘 할 수 있어? 해, 치, 점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인데, 몇 번 표시야? 그래, 표시점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지. 대칭점을 가지고 표시점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불러봐. Y는 표시점은 무조건 X에게서 몇이야? 1이야, 1. 알겠죠? X 빼기 2분의 K 더하기 3. K는 0만 아니면 되니까. 이 그래프가 몇 코마 몇 지나간다? 그래, 그렇게 풀면 돼요. 기본 문제처럼 풀면 되는 거야. 자, 4 equal X에다 3만 없으니까 1분의 K 더하기 3. K는 몇 나와? 1. 그럼 K자는 다시 1 데이트해. 그랬더니 식이 뭐예요? X-2분의 1 더하기 3이야. K가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통분해. 얼마? X-2분의 3X 마이너스 1이라 하면 됐어요? 어디만 비교하면 돼? 여기만 비교하면 되죠? 마이너스 2죠? 끝난 거죠? 그럼 A는 몇? 1, B는 3, C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준이 이해됐어? 네. 자, 타 더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 그치? 더했더니 네. 자, 넘어갈게요. 자, 578번. 자, 578번. 개별 전략에. 579번. 579번. 없어? 아까 질문 나왔잖아. 자, 넘어가야지. 583번. 개별해줄게. 585번. 네. 자, 585번.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제한 변경이 있으니까. 자, 치웁니다. 자, 제한 변형이 마이너스 1 이상 얼마이야? 2분의 5이야. 자, 함수식이 자, x 자, 빼기 3분의 2x 빼기 5. 자, 이 값의 최대값 맥시멈과 최소값 미니멈을 가지고 두 개를 더해보자. 자, 일단 나눠볼게요. x 빼기 3, 6이 얼마? 2. 그럼 통분하면 2x 빼기 6이니까 6을 여기다 더해야 돼. 그럼 1 나와. 그렇지? 예. 그러면 일단 표정 만들어질 수 있어요. 3,2니까. 3,2하고 3,2 이렇게 할까요? 3,2. 이렇게요. 그죠? 예. 값이 K가 양수니까. K가 양수니까 모양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좌우로 이제 x가 되는 건가 봐. 그럼 3분의 5. 3분의 5에 여기서 B에서만 나겠구나. 그치? 이렇게 그리자는 얘기야. 여기가 3분의 5에요. 됐죠? 네, 그래프 그렸어요. 자, 이제 제가 하면 잡으면 돼. x가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이면 좀 잡으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까지야. 2분의 5? 2분의 5면 여기 이렇게 세우면 되네. 이렇게. 그죠? 값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지, 뭐.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자, 최대값은 얼마니까? f 마이너스 1. 최소값은 f 2분의 5.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 구했더니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7. 4분의 7. 자, f 2분의 5. 얼마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그 다음 2분의 5 대입하면, 어? 아, 영진하는구나. 영진하네요. 영진하네요. 이거 영진하네. 됐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7 나오면 되겠다. 4번. 이렇게. 네, 넘어가시고요. 5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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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지금이다. 자, 정의역의 x가 자, 3부터 a까지인데 a가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 자, y, 아, a가 근데 3보다 큰 값이라고 했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함수가 y는 x 빼기 2분의 1, 자, 3x 빼기 2래요. 자, 표정도 바꿔야 돼요. 자, x 빼기 2분의 몫이 1분의 3이니까 몫이 3이고요. 그 다음 3x 나왔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6을 더해야 돼. 알겠지? 그럼 식이 똑같겠지? 자, 2,3의 대칭점을 갖게 돼있고요. 자, 2,3이니까 이거 찍을게요. A, 2,3. 자, K값이 함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잡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X에다 0 넣었더니 1이 나와. 1. 여기 1. 자, 모양이 이렇게 지나야겠는데. 얘가 1 나오고요. X좌표도 구해볼까? 3분의 2 나오네. 3분의 2. 3분의 2.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자, 정의역을 잡아봤더니 3부터야. 어? 근데 감소함수니까 그냥 잡으면 되네. 감소하면 돼요, 그냥. 그냥 3. 에이, 그냥 잡으면 돼요. 예,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최소값이 얼마가 되었다? 최소값이 미니멈. 최소값이 FA니까 그것이 4가 되었다, 문제에서. 그렇지? 4가 되었고 최대값은 뭡니까? 맥시멈은 F3입니다. 나중에 이제 A구에서 F3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FA 구할게요. A 빼기 2분의 3A 빼기 2의 값이 4니까 4A 빼기 8이 얼마입니까? 3A 빼기 2가 된 거고요. 그럼 A는 몇 나왔어? 6 나왔네. A 6 나왔으니까 끝났지. 자, 이제 F3 구해볼게요. 그냥 3 넣어서 보면 되는 거구나. 1, 여기는 7. 7, 오케이. 그럼 최대값과 A 구했다, 그치? 두 개를 더하면 13 나오겠다, 13. 자, 넘어갈게요. 아니, 문제 한 네 문제 남은 것 같은데. 자, 591번. 힘들어. 591번. 자, 이제 줍니다. 자, 함수 y는 자, x 더하기 1분의 ax 더하기 b라는 이 그래프가 아, 그 다음 이 함수의 역함수가 모두 마이너스 2,3을 지났다. 자, 얘를 fx라고 할게. 자, 뭐를 지났다? 마이너스 2,3 지났다. 그럼 역함수도 뭐를 지났다? 마이너스 2,3 지났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마이너스 2를 했더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3이다.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 나왔다. 자, 1식. 이렇게.
자, 3제곱 했더니 4분의 얼마가 나왔다? 3a 더하기 b가 나왔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3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8 나왔다. 그죠? 자, 계산할게요. 자, 여기서 20에서 10 빼자. 그러면 5a 나와. 자,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 5 나와. 그럼 a는 마이너스가 와.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5 나와. 그죠? 자, 곱하면은, 그러면은 5 나올 거야. 그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594번. 예. 해볼게요. 자, 594번 별표. 아까 범정아, 계열 질문 받는다고 하는 거 풀 수 있겠어? 네. 풀 수 있겠어요? 자, FX. 분표 좀 잠깐 바꾸고요. 너무 달렸다. 타이어 좀 갈자. 그랑프리 대열. 자, 여기는 bx 자 더하기 1분의 ax 자 빼기 나왔다. 근데 역함수가 g함수야. f 함수의 역함수가 g함수야. 그치? 자 조건식 써볼게요. f 도트 f 2의 값이 얼마가 되었다? 2분의 1이다. 이건 뭐 10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g1이 얼마 나왔다? 2 나왔다. g가 뭐니까? f 인버스야.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2의 값이 나온 거야. 뭐 12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죠? 어, G3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일단 연립해볼게. F2가 다행히 1 나왔네. 자, 2 대입할게요. 무식이 2B 더하기 1분의 2A 빼기 1. 그 값이 1 나왔어. 그럼 2A 빼기 1과 2B 더하기 1은 같아야 돼. 그래서 넘긴 다음에 2로 나눠봤더니 A 빼기 B가 1 나와. 자, 관계 11씩. 그죠? 자, F2가 얼마라고요? 1이에요. 당연히 나왔어요. 그럼 F2가 얼마라는 얘기다? 네, 2분의 1이라는 얘기다. 대입해서 풀면 돼요. 또, 그죠? B 더하기 1분의 A 빼기 1. 그게 2분의 1이니까 대각선 곱하기 하면 돼요. 그죠? 자, 2A 빼기 2가 B 더하기 1이니까. 자, 2A 빼기 B가 얼마? 3. 두 번째씩. 자, 연립해서 우리 풀 수 있죠? 자, 이식에 설치할게요. 그러면 A 나오나요? A가 2 나오죠. A가 2가 나오면 B는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FX 다 나온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은, 자, FX가 뭐가 나왔다? 자, X 더하기 1분의 2X. 자, 마이너스 1 나왔다. FX 나왔어. 그럼 문제에서 G, 도트, G, 3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G가 뭐니까? F인버스니까. 바꾸면 되죠, 뭐, 이렇게. 그치? 그럼 F 인버스부터 구하면 되네. 그치? 역함도 구하지 마세요. 구할까? 이건 구하는 게 더 편하겠는데? 역함도 구하는 공식 알려줬지? 여긴 가만히 있지? 여긴 가만히 있죠? 자, 1이 올라가. 마이너스 1 붙죠? 2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구 반대죠. 역함도 구해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그치? 그럼 F 인버스 3이 몇이야? 3대입해봐.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분의 3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오죠. 훨씬 낫죠. 역함수로 가는 게 훨씬 낫지, 그치? 공식 그래서 알려준 거야. 자, 그 다음에 598번. 아니면, 만약에 이 역함수 구하는 생각이 잘 안 나면은, 우리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하면 돼. 평상시처럼 해, 그냥, F인버스 3을 K로 보고 풀어. 그럼 FK는? 3. K 구해, 여기다가. 또 구해서 또 놓고 또 해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역함수 하는 게 낫지. 자, 문제 보자. 자,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 되는 건데, 자, 598번. 어렵지 않아. 별표 하나만 찍게. 자, 얘는 제한변동이 있어. 여기서만 그리면 돼, 그래프를. 2부터 4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함수 지금. x-2분의 2x 더하기 1인데, 자, 몫이 얼마니까? 2야. 분모가 x-1이고, 2x 빼기 2가 플러스 2만 더하면 돼.
자, 표준형 인구 만들 수 있어요, 그래프를. 자, 1,2의 계층점을 갖게 됐고요. 여기야. K값이 양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여기 지나. 그렇지? 자, 근데 정의역은 여기가 필요 없지. 왜? 2부터만 나와, 2부터. 끝난 거야. 2부터 4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끝. 알겠죠? 자, 2 집어넣을까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5야, 5. 얘가 5.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3이야. 그지? 자, 그래프 뭐라 그랬어? 직선이 y는 기울기 k 더하기 1. 얘 0,1 지나지. 여기 지나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만나기만 되니까 여기만 돼. 끝. 여기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기울기 몇 나오니? 이게 몇 칸이야? 네 칸. 여기 두 칸. 그럼 2분의 1. 얘가 기울기 2분의 1. 자, 여기 기울기 몇? 직각삼각 그림 되죠? 여기가 두 칸, 여기가 네 칸. 기울기 2. 그죠? 그럼 만난다 그랬나? 교점이 존재하게 하면 되니까. 예. 그럼 K는, 자, 2분의 1 이상 2 이하. 알겠죠? 기울기 범위가. 예,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 빼면 2분의 3.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요. 뭐,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600, 1번. 자, 주기성 따지는 거. 함수식을 만약에 구해야 될 것 같으면 직접 함수식을 구하세요. 그냥 함수식을 안 구해도 되는 상황이면 그냥 안 구하고 풀면 더 편해. 자, 601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여기 나와있으니까 공부하자. fn·1제곱이 f·fn제곱이었던 거 많이 풀어봤죠? 이런 게 보통 무슨 문제야? 규칙성 문제야, 규칙성. 주기성 문제라고. 그러면 f6부터 구해. f6이 몇 나오니? 0. 그럼 F2승 6은 얼마야? F0이야. F0이 몇이야? 6이야. 그럼 F3승 6은 얼마야? 다시 F6이야. 그럼 반복이야. 몇 줄이야? 2줄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그럼 F 몇승? 3승. 자, 얘는 그럼 뭐랑 같다? 짝수번째랑 같은 거야. 1000은 얼마니까? 2줄이니까 2 곱하기 몇 묶음? 500묶음 나눠 떨어졌잖아. 그러면 짝수에서 나눠 떨어져야지. 그럼 6이 그대로 나와야지. 아시겠죠? 네. 약간 시간이 남네요.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자, 10분만 했다. 개별 질문 혹시 있는 사람? 개별 질문 지금 혹시 있는 사람? 자, 248페이지 2번에 별 3개, 1번에는 없어. 자, 252페이지 3번에 별 3개. 자, 4번에 별 3개, 5번에 별 5개. 5번에요? 예. 거기 다 밑줄 보세요. 역함수 구하고, 역함수 구하고. 5번에 밑줄 보세요. 5번에 역함수 구하고 밑줄 보세요. 반드시 정의역 쓰기. 역함수를 구하면 반드시 정의역을 쓰셔야 돼요. 반드시 정의역 쓰기. 그 정의역에다 밑줄 거. 원함수의 치역.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치역이야. 그죠? 자, 넘어가시고요. 6번에 별 5개. 특히 새끼 문제 2번에 별 1개 넣으시고. 새끼 문제 2번에 별 1개 넣으시고. 7번에 별 5개. 끝이죠? 짧죠? 2번에 별 3개. 2번에 2번이 아니라. 248페이지 별 3개. 자, 무량수.
강찬아. 강찬아. 가방 터져 일로 와. 여기 앞으로 앉아. 무리식은 실수로 이루어진 대수야, 그죠? 실수. 실수야, 실수. 무리수는 실수란 말이야. 루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루트, fx. 자, 무리식은 암묵적으로 루트 안에가 얼마야? 반드시 0 이상이야, 조건이. 알겠죠? 조건이 반드시 뭐야? 0 이상이야. 자, 분수꼴 나왔어. 무리식이야. 분수가 나왔는데 루트 fx야. 그렇지? 그러면은 분모도 0 이상이긴 한데 뭐야 얘는 0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때는 fx가 양이야, 양수야. 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 무리식 계산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수학상으로 다시 갈게. 자, a, b가 실수래요. a가 실수야. 자, 첫 번째 기억나죠? 복소수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자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어. 이 빠진 독 기억나? 자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온 상태로 b분 a가 됐어. 됐죠? 이거 밑 빠진 독. 자 그러면은 옆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올 때는 둘 다 ab가 무슨 수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0 이하. 알겠죠? 그래, 기억 잘하고 있네. 이 대답도 좀 잘 못하던데. 밑 빠진 독이죠? 항아리죠? 항아리 모양일 때는 누구만 음수야? B. 그렇지. B는 음수야. A는? 정확하게 얘기해. 0 이상. 알겠죠? 반드시 무리식계산에서 이렇게 합니다.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근호. 여러분들 이중근호 기억나죠? 수학상에서 배웠죠? 이중근호는 제곱근에 제곱근이 들어간 거지. 작은 근호 앞에 뭐 있어야 돼? 작은 근호 앞에 반드시 얼마가 있어야 돼? 까먹었어? 얼마 있어야 돼? 2가 있었나 배웠지? 그지? 기억났죠, 이제? 자, A, B는 근데 대신 양수 조건이야. 근호 안에 근호가 있을 때, 자, 마이너스 4가 있을 때가 있어. 됐죠? 자, 이때 얘 어떻게 풀린다 그랬죠? 2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2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 A 곱하기 B. 그치? 이쪽에. 자, 두 수를 어떻게 했을 때? 더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 돼. 더했을 때야.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A 곱하기 B 쪽에 두 인수를 더해. 더한 값이 앞에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중근호가 풀려. 그치? 왜?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루트 안에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우리 산술기하 증명에서 했잖아. 얘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야. 기억났어요? 네. 자, 얘는 뭐의 완전 제곱식이야? 루트 A. 그렇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으로 먼저 풀려. 절대값으로 풀 때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봐야 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루트 안에다가 큰 수를 먼저 집어넣어. 두 A, B 중에 큰 수를 먼저 집어넣죠. 작은 수를 뒤에다 쓰는 게 원칙이야. 알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먼저 쓰고 나중에 작은 수를 쓰는 거야. 나중에 작은 수를 쓰는 거야. 아시겠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자, 루트 6 더하기 2루트 5야. 이중근호 풀 수 있겠죠? 그죠? 여기 5 빼기 2루트 6이야.
자, 잠금하고 이 있어. 얘들아 이거 다 기억났니? 기억났어? 자, 잠근 안에 있는 수 5를 가지고 자 쪼개자. 5하고 1을 더했더니 6이 맞아. 그러면은 큰 수 얼마? 5에다가 루트 붙이면 작은 수 1에다가 루트 붙여서 1을 가운데를 더하는 거야. 그럼 이중번호 풀려. 알겠죠? 자 보자. 6, 1은 6이야. 자 빼기야. 6에서 어떻게 1을 뺐어. 그러면 5 맞아. 이렇게 푼 거 맞아 틀려. 이건 뺄 셈이니까 빼는 거야? 아니야. 무조건 더 셈이야. 그래서 실수하는 거야. 6이는 6이 아니라 3이 6으로 해야지. 3이 6으로 해야지 맞죠. 그래야지 더 셈이 얼마가 나오니까. 5가 나오니까. 그럼 큰 수에서 얼마 붙여? 루트 4. 작은 수에다가 루트 붙여서 가운데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였어. 우리 지금 계산 다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 28랑 12번은 집에서 풀고요. 자, 48번이 넘어가자. 자, 이제 무리식에다 가볼게. 그래, 찍으세요. 자, 찍으세요. 그래, 한번 찍으세요. 자, 그림 못 그려서 어떡해? 그림 못 그려서 어떡해? 안 돼. 그림이 좋게 생기면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 쌤. 예. 쌤, 그 학원 계단에 막 쌤들 그림 다 있잖아요. 그림이라뇨? 쌤들 사진. 네. 사진 다 있잖아요. 예. 쌤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그거요? 10년 전에 찍었어요. 카톡 회사 카톡 그 스토리 올린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그거 오래전이죠. 그렇죠. 선생님 여기 학원에 오고 이제 1년 차인가? 그때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어도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 잘생겼냐고요? 뭐야? 어떤 좀 반가워서 언제부터? 쌤 10년 전부터 여기요? 여기 11년 됐어요. 11년. 여기 11년. 쌤이 제일 오래요. 맞아요. 선생님 익힌 지 오래 있었어요. 그럼요. 라지장님 한참 뒤에 오셨죠. 라지장님 처음에 딱 왔을 때,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셨잖아. 예? 잘생기셨잖아. 야, 라지장도 너무 잘생긴 거지. 라지장님. 배는 게 없네요. 예? 자, 1번이 뭐라고요? x는 2분의 자, 루트 2일 때 자, 무리식을 제가 계산해보는데 자, 위에 있는 식 얘를 자,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 x자리에 이걸 또 집어넣으면 이중분호 생겨. 근데 이중분호가 안 풀려. 안 풀려요. 이중분호가 안 풀려. 누구 계산하는 게 아니야. 7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에 x를 넣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x에다가 먼저 대입해서 푸는 것도 있어. 무리식은 식을 정리 안 하고 처음부터 대입해서 풀어야지 풀리는 쉽게 풀린 것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식을 정리하고 풀어. 자 얘를 이렇게 정리할 거야. 얘가 대략 1.414 2분 안 돼. 0.7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1분 없대. 작은 수야.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그래 양수지. 네. 그러면 그냥 쪼개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만약에 음수였으면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지. 그럼 앞에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뭐 나와야 돼. 알겠지? 네. 그럼 이거 쪼갤 거라고. 이렇게 쪼갤 거라고. 근데 함부로 쪼갤 수 있어 없어? 함부로 쪼개면 안 돼. 알겠죠? 여기가 만약에 음이고 여기가 양수잖아. 그럼 앞에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예. 예? 잘 아, 지금요? 지금 일부러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네. 자, 이제 보여요? 네. 예. 자, 식을 정리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유리화하고 이거를 유리화하지 마세요. 연습하셨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통분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통분.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요? 루트.
그렇지. 일 안에서 얘가 굽혀지지. 그치? 그 다음 왼쪽 올리죠. 왼쪽 올리면 뭐가 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오른쪽 올리면. 그래, 이렇게 풀지. 움직이 정리가 되지. 출제적 의도가 이런 거야. 간단하게 풀라고. 일은 두 번째입니다. 예. 그럼 분자에 뭐가 남아? ES가 남아. 자, 부모는 이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X자리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여긴 1에서 4분의 2를 뺐죠. 그럼 2분의 1을 뺀 거니까 2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X자리 2분의 루트 2 대입하면 루트 2죠. 번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뭐 빼? 루트. 루트. 29 하면 되죠? 네. 괜찮아, 간단하게 되지. 그럼 분모가 1 되죠? 분자는? 예, 네, 이렇게 풀 수 있죠. 알겠죠? 예. 이거 풀고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로 갈게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가 훨씬 쉬워요. 예. 자, 2번은 x의 값이 루트 3일 때 무슨 근호 나오니? 2주. 근호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복습 잠깐 해준 거야. 자, x 더하기 1 빼기 2루트 x. 자, 여기는 x 안에, 아, 루트 안에서. 자, 마이너스 2루트 x. 아, 플러스 2루트 x구나. 예, 이렇게. 자, 2주 근호 앞에 2가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죠? 자, x를, 인수를 쪼개볼래? x와 1. 두 개 더하면. 맞아요. 짝이 맞아요. 예주죠? 그죠? 짝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X가 먼저 나와야 돼? 1이 먼저 나와야 돼? 왜 X가 먼저 나와야 돼? 그렇지. X가 5보다 크니까. 그렇지. 그럼 X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풀자. 분자는 1이고요. 자, 여기 뭐가 나와있냐고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1. 예, 좀 이따가 그건.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1이고요. 이거 뭘로 나와야 돼? 루트 x 더하기 루트 1. 알겠지? 자, 그 다음 뭐 하자? 통분하자. 자, 합차공식 써보자. 분모 뭐가 될까?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물리식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알고 보면. 자, 왼쪽으로 올릴게요. 자, 루트 x 더하기 1, 그 다음 빼기 뭐가 돼요? 이제 오른쪽 올려야 돼. 루트 x 마이너, 이렇게 붙여야 돼. 예. 이거 좀 해줘. 아, 12번을 잡았죠. 자, 여기 루트 x랑 루트 x 소거되고요. 분자가 뭐가 돼요? 예. 예, 분모가 x 마이너스인데, x 자리 뭐 돼있대요? 루트 3.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 그럼 유미화 하면 분모가 뭐가 돼요? 2. 분의 2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해갖고 나면 네, 이게 나오는 거야. 아, 그런가요? 네. 안 바뀌네요. 일부러 해봤는데. 내일 도훈이 생일이래요. 자, 생일 축하 한번 해주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끝. 그쵸? 너 나 오늘 시험 잘 봐. 시험 잘 보면 좋은 게 있을 거야. 언제 잘못했어? 수학학과 또 고등부 과정이니까 또 잘해야죠. 준이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어? 네, 아직 안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니까 너. 나 그 어머니 드린 거야. 자, 지울게요. 자, 드디어 무리함수 그래프. 자, 올 게 왔다. 근데 쉽다. 생각보다 쉬워. 그 2차 함수 그래프의 역함수 형태가 무리함수야. 2차 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무리함수 그래프예요. 자, 무리함수.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그치? 이거 하고 다음 주에 경우에서 수능 대학하면 끝나네. 자, 이제 어디요? 수요일 수학, 그, 너네 정석, 그, 문제 봐봐. 다 중학교 2학년 문제야. 어, 맨 뒤에 명문점 빼고 다 중학교 2학년 문제야. 알겠지? 그거를 대신에 그냥 기호로 쓰는 거야. 다 중학교 2학년 풀었던 거야. 어디요? 수요일 수학. 수학 뭐요?
수능 좋아. 네. 그 뒤에가 저 전자 중학교 2학년 문제야. 맞죠? 근데 1, 2, 3, 4 얼마 수목 쉰다고 돼 있는데. 1, 2, 3, 4 쉽게 돼 있어요. 그냥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금요일 날 이제 개강. 금요일부터 개강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첫날이 금요일이 내신이에요. 네? 월수금 우리 내신하는 날이야. 왜요? 내신이라고 막 그러니까 중간고사. 네? 중간고사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내신이라면서요. 내신 우리 월수금 할 때 월수 선행하고 금요일날 내신했잖아. 네. 첫날에 금요일날 내신한다고요. 아...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네. 그렇죠? 자 보자. 따라해봐. 기본형. 기본형. 그 다음 뭐가 있죠? 표준형. 표준형. 표준형은 기본형을 어떻게 한 거다? 평행? 이동한 거야. 다 그래요. 얘는 일반형 없어요. 얘는 일반형 없습니다. 평행 이동한 거야. 다 그렇게 나와. 알겠죠? 자, 기본형은 요 형태인데 사실은 앞에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써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 이걸 무리수의 1번 기본형이라고 불러. 앞에 부호가 뿔마 들어가고 A도 뿔마가 다 될 수 있어. 알겠지? 옆에 자리 써줘. Y는 사실은 뿔마 루트 AX야. 기본형이. 자, 근데 A가 0이 되면 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죠? 뭐라고요? 클립. 네? 맞아요. 왜 기공됐어요? 그게 아니야. 난 얘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게 안 해요. 아무거나 많이 하세요. 네? 영준아, 너 도롱형한테 나 이름 붙였지? 성만이라고 붙였어. 맞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Y는, 자,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어. 이런 그래프도 있어. 이런 그래프도 있어. 이런 그래프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배울 거야. 알겠지? 그럼 기본형 하나만 배우면은, 풀이가 다 돼요. 자, 그럼 기본형 하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를 배워보자. 자, 그리는 원리. 강찬이가 잘 알 거 아마. 그리는 원리. 그리는 원리를 한번 배워보자. 자, 우리가 몰라. X에다 0 집어넣을 수 있거든? 얘들아, 이게 실수값이 돼야지 점이 찍히지. 네. 허수는 점이 안 찍혀. 네. 그럼 얘는 X는 범위가 어디에 있을까? 0, 0 이상이야, 그러니까. 네. 봐봐. 얘는 정의역이 뭐냐면은, 정의역이 0 이상이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 루트 붙여봐. 루트 X는 얼마 이상이야? 그게 치역이야. Y와 Y는 네, 0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을 잡아준 상태에서 식을 변형해야 돼. 이 상태에서 못 그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정의역 치역 잡아놓고 변형해. 식을 양변 어떻게 할까? 양변 어떻게 해볼까? 제곱해봐. 우리가 이런 그래프 그린 적 있어 없어? 없는데 이거랑 비슷한 그래프 그린 적 있지? 그게 무슨 함수야? 2차 함수는 그린 적 있지? 그치? X랑 Y랑 자리가 어떻게 됐어? 그럼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야. 그치? Y는 X 직선 대칭이야. 그럼 역함수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자는 얘기야. 이거는 선생님한테 설명만 들어. 아, 이렇게 그리는 원리가 있구나 정도 이해만 하면 돼.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얘를 Y인 X에 대해 대칭하면 되지. 이 그래프 그려지겠지. 그치? 자, 이걸 그릴게요. Y는 X제곱을 그렸어. 모양이 1,1이 나니까 이 정도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가 1,1이야. 자,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y는 x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킬 거야. 그러면 접히는 게 어떻게 접혀? 이렇게 접혀. 포물선이 옆으로 두고. 알겠죠? 포물선이 옆으로 눕게 된다. 알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다 그리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애초에 정의역과 치역을 잡아놨거든?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정의역은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야. 됐죠? 치역은? 0 이상이야. 그럼 여기 그리면? 안 돼. 이해 돼요? 자, 포물선이 접혀서 옆으로 누운 거야? 어디요? 아, 지금 이게 분홍색만 나려니까, 분홍색만. 알겠지? 그럼 이게 무슨 그래프야? y는 루트 x야. 이 그래프가 y는 루트 x 그래프야. 그리는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야. 알겠죠? 매번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지. 그지? 그래서 그리는 원리를 옆에다가 봤더니, 유학 정리하고 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네 가지로 그려지더라. 자, 포물선이 꼭점이 여기죠? 근데 누웠죠? 근데 꼭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선생님은 임의로 시작점이라고 할게. 곡선이 시작하는 점이 어디야? 0, 0이야. 0, 0이야. 0, 0이야. 알겠지? 기본형은 전부 다 시작하는 점이 0,0이야. 0,0이야. 자,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어. 자,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어. 알겠지?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겠지. 자, 모양이 이런 게 있겠지. 네 종류야. 자, 그래서 얘는 자, 식을 세울 거야. 식을 옆에서 세울 거야. 이건 x도 양이고 y도 양이죠. x가 양수로 이루어졌으니까 x 앞에 플러스부가 와야 돼. 그죠? y값도 양수로 이루어졌으니까 y값이 양수이라면 루트 앞에가 플러스가 돼야 돼. 알겠죠? 이건 x가 무슨 수? 양수. 그럼 x 앞에 플러스 보가 와야 돼. y는 무슨 수? 음수. 그럼 y는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보가 앞에 와야 돼. 알겠어? 이게 y 값이야. 자, 이거 볼게요. 얘는 x가 무슨 수? 음수. 그럼 x 앞에 음이 와야 돼. y는 무슨 수? 양수. 플러스 와야 돼. 알겠지? x가 무슨 수? 음수. y는? 그럼 이렇게 와야 돼. 그럼 이거를 가지고 평행 이동하면 돼. 알겠죠? 예. 자. 필요 한번 찍으시고요. 됐죠? 예? 봐봐. 예? 선생님 귀엽잖아. 안 귀여워요. 자, 이제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잡아봐. 우리 유리함 전화에 그래프 그렸겠지만 평행 이동에서 겹치려면 x에게서 y 될 때 k가 어때야 돼? x에게서 y 될 때 k까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평행 이동이면 겹쳐져. 왜? x쪽으로 p값, y쪽 q값만큼 가면 되니까. 여긴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아니,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은 여기가 변하면 안 돼. A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자, Y는 루트 X 그려서. 자, 여기가 1,1이야. 됐죠? 그럼 Y는 루트 2X는 어떻게 그려? 1일 때 어디 지나? 루트 2를 지나. 안 겹쳐져. 알겠죠? y는 루트 3x는 위로 가죠. 안 겹쳐져.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은 반드시 x의 개수가 무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얘랑 겹쳐지려면. 알겠죠? 그러니까 a는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당연히 루트 앞에도 변하면 안 되겠지. 네, 이렇게 평행이 너무 끝이야. 끝. 다 배운 거야. 다 배웠어. 자, 봐봐. 그래서 250 2페이지 보자. 좀만 빨리 할게 이제. 자, 지웁니다. 그럼 표준형은 뭐였냐면은 표준형은 y는 루트 자 ax라는 그래프가 기본형이 있었는데 a가 0이 아니겠죠. 그죠? 자 기본형이었던 그래프를 해주죠. 몇 칸? b칸 y축으로 6칸 평행 이동만 하면 돼. 평행 이동만 시키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a는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왔어. 자 만약에 여기가 1,2야 A니 1,2를 가지고 우리는 시트할 수 있지. A 이해돼요? 시작하는 점을 가지고 표정 만들 수 있지. 그치? 자 모양이 이렇게 됐다. 자 A가 3이야 됐니? 그럼 이 그래프는 A가 반드시 양일까 어떨까? X앞에가 양일까 어떨까? 0이겠죠. 왼쪽이니까. 그죠? 왼쪽 위로 간 거죠. 왜?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알겠지? 자, 0, 몇을 지나? 0,3을 지난다. 0 대입하자. 얼마? 루트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야. 그럼 루트 마이너스 2a가 2야. 그럼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돼.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다 구해줘, 식이. 알겠죠? 이런 식이야. 자, 1번 보자. 자, 기본 문제 28-3번의 1번. 시간이 좀 조금 여유로우면 너희들한테 유제까지 풀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그래, 유제 풀어볼래? 아니요,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자, 이거는 무슨 기본형을 평행 이동했을까? 무슨 기본형을? y는 그래.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몇 칸 가졌을까? 알아봐야지. 그래서 얘를 2로 묶어야죠. 2를 가지고 묶어야지. 묶어봐야죠. 그죠? 그럼 x 플러스 2 이렇게 갔죠?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x축으로 몇 칸 나온 거야? 마이너스 두 칸. y축으로 한 칸 나온 거야. 그럼 시작하는 점이 0, 0에서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2, 1로 가야지 맞지? 알겠죠? 모양을 시작하는 점을 먼저 잡으세요. 자, 마이너스 2, 1에 시작하는 점을 먼저 잡으시고 x 앞에 양이야 그냥 양, 오른쪽이야 루트 앞에 양이야. 그럼 오른쪽 위로 휘어지는 거야. 오른쪽 위로 포물선의 반쪽이야. 포물선의 반쪽을 그리면 돼. 그래프 그리는 거 굉장히 쉬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정의역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 이상만 나오는 거야. 왜? 루트 안에가 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치역은 얼마 이상 나올까? 그렇지. 1 이상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얘는 그래프가 정의역이 저렇게 잡혔거든? 정의역이 2부터 5야. 그럼 2부터 5니까 자르면 돼요. 별로 안 어렵네요, 그냥. 증가함수니까 바로 그냥 작은 거에서 제에서 큰 거에서 최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최소값 m의 값은 얼마? f2야. 여기서 2만 대입하면 돼. 그러면은 2 루트 2 더하기 1. 그래서 최대는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최대는 f5의 값이야. 5를 집어넣었더니 루트 14 더하기 1이야. 따라서 치역은 뭐라고 써야 돼? y가 y는? 그렇죠. 이게 치역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다 앞에서 풀어봤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까?
합시다. 뭐 그래도 아직 있을 수가 아니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이번엔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이 그래프는 기본형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에서 시작한 거지.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평행이 이동되는지 모습을 알아야 돼요. 미지수가 앞에 오고 있으면 푸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변변했지 x축을 몇 칸 간 거야? 세 칸 간 거야. y축으로는 평행이 이동 안 했다. 그럼 시작하는 점이 0,0에서 몇 칸을 몇으로 간다? 3,0으로 가겠지. 3,0으로 가겠죠. 그죠? 자, x한테 양이 아니야? 그렇지. 다 했네, 이제. 자, 3,0에, 자, 시작하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x가 음이야. 왼쪽으로 갈 거야. y는 음이야. 그 왼쪽 아래로 휘어질 거야. 알겠죠? 모양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알겠죠? 자, y라면 찍을 수 있죠? 아, 이게 y라면 아까 안 찍어줬구나. 찍어줘야 돼. x에 0 집어넣으면 3 이렇게 찍어줘야 돼. 자, y좌표 여기 얼마일까? x에다가 0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자, 찍어줘야 돼. 그래야지 휘어지는 정도를 알지. 이렇게 휘어질지 이렇게 휘어질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반대로 보니까 아, 정역이 또 잡혔네. 정역이 마이너스 자, 5 이하야. 마이너스 5 이하 이리로 쭉 나와. 그 다음에 1 이하, 1이 여기 있어. 1 이하, 3 이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나오는 모르고랑 시험을 봐야 돼요. 얘처럼. 그러면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볼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사, 그치? 자, 1 집어넣으면 마이. 됐죠? 자, 시험 잡아볼게요. 따라서 y가 y는 얼마 이하는 다 나온다. 마사 이하는 다 나온다. 왜? 토물선이 반쪽이니까 쭉 내려가잖아. 날개가 계속 내려와. 감투값 계속 밑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자, 또는 취업 잡는 거죠. 자, 취업 얼마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얼마까지?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게 취업이지.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이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우는 방식을 알아볼게. 아까 선생님하고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점은 해봤다 안 어려울 거야, 이제. 확실히 유리함수보단 쉽죠? 그렇다고 대답해. 예. 자, 깨끗이 지워야지. 지금 평화 몇 분이니? 지금 18이요. 빨리 하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자, 이 그래프식이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야. 됐지? 자, 1번. 상수 ABC를 이 그래프를 보고 그리세요. 아, 구하세요. 제일 중요한 좌표는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야, 시작점이야? 시작점이야, 시작점. 시작점이 몇 번 몇이니? 3,2야. 그러면 여기 3,2보다 대입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얘를 보고 뭘? 표. 준형을 세우라는 얘기야. 마치 그 대칭점의 좌표 주어졌을 때 유리함수 그래프 그렸듯이. 뭐는 변하면 안 돼. 마이너스 루트 A는 변하면 안 돼. 알겠죠? 표정 세워. 마이너스 루트 A 가로. 그렇지. 뭐 가야 돼? 마상 플러스 2가 가야 돼, 그치? 그게 표준형이야. 자, 이제 A를 알아보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만 찍어보자. 몇 콤마 몇? 그래, 1,0을 지난단 말이야. 아까 우리 풀어봤던 것처럼. 자, y를 0 대입하고요. x는 1 대입해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a, 더하기 2는 0. 그럼 이왕 했더니, 루트 마이너스 2a는 2.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4. 그럼 a는? 마이. 그래야지 a가 마이가 돼야지 왼쪽으로 갈 거,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한 게 얘죠. 그죠? 정리한 게 얘겠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가로 x 빼기 3 더하기. 그죠? 그럼 a는 몇?
아이고야. 전개된 거야.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더하기. 됐니? 그럼 A는 몇? 마이. B는? 6. C는? 2. 알겠죠? 자, 요거를 이제 2번에다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취업 잡는 거야. 아, 정렬 잡는 거야. 그치? 이거 해와, 지금 이걸. 넘어갈게요. 예. 이걸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봤거든요, 생각하고. 어렵지 않아, 그래도. 적었으니 지울게요. 수학 3보다 확실히 어렵니? 3이 더 어렵지? 네. 수학과가 낫지, 그래도. 네. 자, 역함수 구해볼게요. 역함수 구할 때는 반드시 뭐를 써라? 정의역을 쓰셔야 돼요. 꼭 이거 안 쓰면은 틀려. 학교에서도 서술은 틀리고 학원에서도 틀려. 자,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라 같아? 원함수의 치역. 그래, 원함수의 치역을 먼저 잡고 푸는 거야. 원함수의 치역을 먼저 잡으면 그게 바로 정의역이 되니까. 자, 1번 봐봐. y는 x제곱 더하기 1인데 x가 0 이상이야. 그래, 그릴 수 있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빨라. 모양이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x 변형이 얼마? 1, 0, 2, 4. 그럼 치역은? 1, 2, 4. 그러니 역함수의 정의역은 1, 2, 4. 알겠죠? 자, 그냥 역함수 간다. x 제곱이 뭐란 것 같아? y 빼기. 이거 맞죠? x 제곱은 꼴마 루트 y 마이너스 1이죠. 그죠? x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그러면 루트 앞에가 뭐 와야 돼? 플러스 와야 돼. 아, x 제곱이야. x야. 그럼 x는 플러스가 와야 된다고. 잘 봐. 이렇게 푸는 거야. x가 플러스가 와야 돼. 그럼 자리를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f 인버스 x는 누구야? 루트 x 마이너스. 우리가 배운 무리함수 그래프야. 2차원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야. 자, 여기다 그려봐. y는 x, y는 x를 그려봐. 됐지? 0,1이었지만 얘는 1,5를 지나야 돼. 0 지나야 되지. 모양이 이거지, 모양. 그레이지 겹쳐지지. 알겠니?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역은 얼마 이상이야? 2 이상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물어봐야 돼. x는 1 이상이라고 적어줘야 돼. 그 너네 밑에 답 보면 이거 안 나왔어. 밑에 답에 보면 이거 안 나왔어. 이거 적어줘야 돼. 답에 보면 이거 안 나와. 적어줘야 돼. 그 답에 옆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써놔. 이번에 15분에 끝나는 거예요. 네, 15분에 그 전에 끝내려고 빨리 하고 있잖아요. 자, 이 함수도 그러면은 시작부터 써볼게요. 이 함수 그려볼게. 자, 시작점 얼마? 1,2의 시작점. 자, x 앞에 플러스 오른쪽과 루트 앞에 플러스 위로 가. 그럼 모양이 이거야. 됐지? 그럼 얘는 치역이 얼마야? 그렇지, 2 이상이지. 그럼 이게 바로 역함수에서 뭐야? 정의역이야. 자, 이제 한다. 여기를 y로 쓸게요. 자, 루트. 루트 x 마이너스 얼마야? y 빼기 2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x는 y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 나오겠죠. 그럼 x랑 y랑 자리 바꾸면 끝이죠. 그럼 f 인버스 x 뭐야? 그래. 자, 무리함수 역함수는 다시 2차함수야. 근데 정의역이 있는 2차함수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 정의역이 누구야? 이거야. 자, 이거부터 구하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여기에 대칭이 되어 있는 걸 그려볼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걸 그려볼까? 대충 이 정도 나오지 않아? 1,2였으니까 얘는 2,8 지나지? 그 모양이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 차도 맞죠? 2,1의 곱점을 갖고 있고, 오른쪽이죠?
자, 교점이 서로 어때? 교점이 같잖아요. 알겠죠? 자, 할 수 있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6번. F함수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6번 문제 읽어볼게요. F함수의 역함수가 뭐랍니까? G함수래요. F인버스 값이 G함수랑 같답니다. 네. 자, 6번. F인버스가 G랍니다. 자, F. X함수가 나왔어. 자, 루트. X 더하기 A 빼기 1의 역함수. 그치? G함수. 자, 1번. GX함수가 어디 지나갑니까? 내가 몇 콤마? 0콤마 3을 지났답니다. 대답해줘. 빨리 해야 돼. 자, 뭐지 이때? G 0은 3이죠. 그러면은 G0이 뭐란 것 같아? F 인버스 0과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F 3은 0이 되니까 A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다. 자, 루트 3 더하기 A 빼기 1이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래서 0이죠. 알겠죠?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서 fx 구했어요. 자, fx가 뭐냐면은 루트 x 마이너스 2 빼기 1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2번이야 이제. 1번 됐고요. 2번. 자, y는 gx라고 하는 f함수의 인버스가 이 그래프가 그지? 누구랑 접했어? y는 x 더하기 k와 접했어. 직선이 곡선 부분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한다 불러. 그때 y 좌표는 얼마 나옵니까? 자,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편해. 정석의 해설지가 역함수를 구하게끔 돼 있거든?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문제 해보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더 편해. 역함수 구하자. y로 간다. 자, 루트 x 빼기 2가 얼마니까? y 더하기 1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x는 y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2가 나올 거고, 따라서 f 인버스 x는 뭐가 되고요?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2가 나오는데 정의역 잡아야 되죠. 정의역은 원함수의 지역. 그래프를 살짝 그려봐. 몇 콤마 몇? 2 콤마 마이너스 모양이 2번. 그럼 치역은 얼마이다? 그렇지. 얘는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그러면은 이 함수의 치역이, 이 함수의 치역이 뭐라고요? y와 y는 마이너스 1 이상. 그럼 정의역은? 정의역은? 정신줄 놓지 마. 마이너스 1 이상. 알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자, 얼마? 마이너스 1콤마 2. 됐죠? 네. 어디로 불러? 위로. 아래로 불러. 마이너스 2다. 그럼 그래프가 이겨지. 그죠? 이 그래프가 누구랑 접했어? 기울기 얼마짜리? 1. 1짜리 기울기 무지 많지? 네. 근데 접했지? 네. 그럼 요렇게지. 그럼 여기가 K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누구랑 연립해? 얘랑 얘를 연립해서 한 별씩이 0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중근이니까. 얘가 중근이니까. 맞죠? 자, 연립할 거야. 얘랑 얘랑 연립할 거야.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2는 이제 안 어려워.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니까 0인가? 자, 한 별씩 얼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k는 4분의 11. 끝. 알겠죠? 그럼 여기가 4분의 11 맞아요? 오케이. 여기가 4분의 11이겠죠, 그러면. 네. 자, 역함수는 우리가 보통은 구하지 않죠? 근데 이 문제가 역함수가 구해서 풀어줘야지 더 쉬운 거라는 시간 되면 좀 알려줄게. 물론 fx가 좀 풀어도 되긴 하는데,
정석풀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 선생님이. 예. 자, 마지막 시간 딱 맞다 그죠? 자, 수능 기출 보자. 4점짜리야. 자, 자, 별표 5개짜리예요. 자, 7번. 문제 읽어봤더니 fx가 자, 루트 x 이렇게 나왔고요. x가 0 이상이래. 자, 얘들아, 이거 역한 두고 해볼래? y는 루트 x. 그렇지? 역한 두고 할게. 그럼 역한 두면은 얘는 치역이 얼마야? 치역이 0 이상이지. 자, 제곱해 그래. 그럼 x를 y 제곱 바꿨으니까 자리 바꾸자. y는 x 제곱이지. 이거 역한 두면 되지. 그러니까 역한 두지. 그렇지? 역한 두. 그럼 휘어지는 정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니? 직선이 있나? 아, 원이 있죠? 원 오랜만에 나왔다. 원의 중심 얼마? 0,1. 1. 반지름. 1. 이 그래프의 밑부분과 이 원의 내부랑 만나서 이루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말해. 자, 안 어려우니까 잘 봐.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자, 이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여기 모양을 좀 정확하게 그려요. 자, 1,1 정도 여기 놓을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y는 루트 x야. 자, 그 다음 y는 x 제곱 이렇게 그릴 거야. 마이너스 1,1 여기랑 여기를 지나야 돼. 모양이 포물선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 중에서 어디 부분? 왼쪽 부분. 여기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 휘어지는 정도랑 여기 휘어지는 정도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원의 중심 얼마? 0,1. 반지름 얼마? 1. 그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원을 이렇게 그리죠. 여기는 원이 이 곡선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해 되셨어요? 입구에 가야 되는데 우리 입구가 필요 없죠? 네. 네. 됐죠? 자, 이 정도면 이쁘지, 양호하지. 이 곡선의 어디 부분과 위의 부분과 원의 앞 내부가 만난 지점, 그럼 여기인가요? 네. 여기인가? 네. 일단은 반 원이 더해졌니? 반 원은 그냥 더하면 되니? 네. 여기만 더하면 되지? 네. 자, 6. 자, 당황했니? 자, 요 넓이 잡아봐. 요 넓이가 여기랑 어때? 같지?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지? 그러면 이걸 여기로 옮기면 되지? 정사각형이지. 여긴 이미 색깔이 있는 거니까 여기를 옮기면 되지. 그러면 반원에다가 누구 더하면 돼? 정사각형을 더하면 돼. 먼저 세? 자, 넓이 반지름 얼마? 1.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반원이니까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 얼마? 끝. 공부해. 알겠죠? 시간 딱 맞죠? 네?